여러분, 30개의 일반 상식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준비하세요. 시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무엇인가요? A. 달, B. 태양, C. 화성. 바로 태양입니다. 달이 가장 가깝다고 답하셨다면 달은 위성이고 화성은 행성이기 때문에 틀려요. 2. 타이타닉은 어느 나라에서 건조되었나요? A. 영국, B. 프랑스, C. 미국.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브라질의 공식 언어는 무엇인가요? A. 스페인어, B. 브라질어, C.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포르투갈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합니다. 브라질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스페인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A. 마드리드, B. 바르셀로나, C. 리스본.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을 바로 제외하셨다는 거 알아요. 스페인의 수도는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마드리드입니다. 5. 베니스시는 어느 나라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A. 오스트리아, B. 스위스, C. 이탈리아. 시작! 당연히 이탈리아에 있죠. 그런데 이 섬이 12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지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 사람의 눈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근육은 몇 개나 될까요? 6개, 12개, 32개? 정답은 6개입니다. 7. 파나마는 어느 대륙에 있나요? 유럽, 아시아, 아니면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참고로 흔히 파나마 모자로 알려진 이 모자는 사실 에콰도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에콰도르 모자라고도 불려요. 8.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인가요? A. 하마, B. 코끼리, C. 대왕고래.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 한 마리의 무게는 코끼리 40마리에 달해요. 9. 미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A. 화창한 LA, B.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C. 워싱턴 DC. 당연히 워싱턴 DC입니다. 가장 희귀한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A. B형 음성, B. A형 음성, C. Rh넌? 정답은 C입니다. Rh null 혈액 또는 황금 혈액이라고도 하는데 적혈구에 Rh 항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혈액형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례가 50건 미만으로 극히 드물어요. 처음으로 기록된 사례는 호주 원주민에게서 관찰되었습니다. 11. 붉은 행성으로 알려진 행성은 어느 것일까요? A. 목성, B. 화성 또는 C. 금성? 화성입니다. 화성을 붉은 행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화성의 토양에 있는 철분 미네랄이 산화되고 이 화학 반응으로 인해 표면이 특유의 붉은 색조를 띠기 때문이에요. 12. 로미오와 줄리엣은 누가 썼나요? A. 찰스 디킨스, B. 윌리엄 셰익스피어, C. 마크 트웨인. 당연히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다작을 했고 평생 38편의 희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표준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철자법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윌리엄은 학교에 다녔지만 철자는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단어의 철자를 썼습니다. 셰익스피어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썼어요. 화학기호가 5인 원소는 무엇일까요? A. 금, B. 산소, C. 오스뮴. 산소입니다. 금은 오름의 약자인 AU이고 오스뮴은 OS입니다.
14. 타이타닉은 몇 년에 침몰했나요? A. 1912년 B. 1905년 C. 1898년 1912년. 이 질문에 답을 못하셨다면 여기 밝은 면에 타이타닉 관련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15. 가장 작은 소수는 무엇일까요? A. 0, B. 1, C. 2 2입니다. 소수는 1과 그 수 자신 이외에 자연수로 나눌 수 없는 자연수입니다. 나머지 분수 또는 소수점이 나오지 않고 다른 정수로 균등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3은 소수의 예입니다. 16. 배아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A. 뇌, B. 심장, C. 폐 바로 심장입니다. 17.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A. 트럼펫, B. 백파이프, C. 색소폰 스코틀랜드의 국악기인 백파이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파이프에는 블로스틱이라고 불리는 파이프와 가방, 그리고 챈터와 드론이라는 두 가지 필수 부품이 있어요. 가방에는 파이퍼가 직접 주입하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공기는 압축되어 드론과 챈터를 통과하여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거에는 동물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합성 소재로 대체되기도 해요. 18. 뇌의 주요 에너지 영양소는 무엇인가요? A. 지방, B. 포도당, C. 소금 포도당입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최대 200g의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초콜릿바를 원한다면 드세요. 19. 지구는 몇 살일까요? A. 45억 살, B. 60억 살, C. 30억 살 네, 약 45억 살입니다. 20. 가장 큰 바다는 어디인가요? A. 대서양, B. 인도양, C. 태평양 바로 태평양입니다. 가장 큰 바다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이기도 해요. 21. 모나리자는 누가 그렸나요? A. 빈센트 반 고흐, B. 클로드 모네, C.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연하죠. 천재 다빈치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미완성 작품일 수도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1500년대 초에 모나리자 제작을 시작했고 1516년이나 1517년까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1517년 다빈치는 오른손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그림의 마지막 디테일을 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요. 22.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인가요? A. 아마존강, B. 나일강, C. 미주리강 공식적으로는 나일강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얼마 전에 발원지가 재검토되었기 때문에 아마존강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23.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로 알려진 나라는 어디인가요? A. 중국, B. 일본, C. 태국 이 모든 나라가 훌륭하지만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왜일까요? 지도를 보세요. 24.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천연물질은 무엇인가요? A. 금, B. 다이아몬드, C. 철 당연히 다이아몬드입니다. 25. 사하라 사막은 어느 대륙에 위치해 있나요? A. 아시아, B. 아프리카, C. 호주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사막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린 생각이에요. 가장 뜨거운 사막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남극과 북극에 있어요. 26.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A. 영어, B. 중국어, C. 스페인어
중국의 엄청난 인구에 속지 마세요. 중국어는 11억 명이 사용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어가 15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로 1위입니다. 스페인어는 5억 6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예요. 27. 다음 중 과일의 왕으로 알려진 과일은 A. 망고, B. 두리안, C. 사과. 두리안이라고 답하셨다면 동남아시아 팀이시군요. 해당 지역에서 과일의 왕은 두리안이 정답이에요. 망고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인도팀이에요. 그리고 사과라고 답하셨다면 사과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28. 지구는 어떤 모양인가요? A. 평면, B. 구형, C. 원형. 과학적으로 지구는 평구형으로 극지방은 약간 평평하고 적도를 따라 가운데가 둥글다는 뜻이에요. 내 학교의 지구본은 그동안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29. 태양계에서 옆으로 자전하는 유일한 행성은 무엇인가요? A. 금성, B. 천왕성, C. 해왕성. 천왕성입니다. 30. 최초의 이메일 메시지는 언제 전송되었나요? A. 1971년, B. 1969년, C. 1980년.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1년이었습니다. 이를 테스트한 톰 린스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사실 그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표준 키보드의 맨 윗줄에 있는 QWERTYUIOP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개의 질문에 정답을 맞히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크리스마스에 영화에서 이 장소들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소들을 실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몸풀기를 해보도록 하죠.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작은 나라를 비출 만큼 충분한 조명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가족과 헤어진 모험심이 강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가족과 헤어졌다는 데서 힌트를 얻었어요. 나홀로 집에 2편, 뉴욕을 헤매다. 이 영화는 뉴욕의 실제 장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퀸스보로 다리, 플라자 호텔, 라디오 시티 뮤지컬, 엠파이어 다이너, 울만 링크, 센트럴파크의 베네스다 분수 등이 모두 실제 장소예요. 하지만 뉴욕에서 덩컨 장난감 가게를 찾진 마세요. 영화에 사용된 외관은 사실 시카고의 루커리 빌딩이에요. 케빈의 삼촌 집은 영화에서 뉴욕 주소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죠. 이 건물은 런던의 고급 백화점입니다. 셀프리지 백화점이라는 걸 맞히셨나요?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앨런 링먼이 보석 카운터에서 구입한 물건을 미스터 빈이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셀프리지 창립자가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문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는 미스터 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동안 더럼 대성당에 잠시 들려보는 건 어떨까요? 낯익은 건물인가요? 연말연시를 핑계삼아 해리포터를 다시 본 적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건물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영화에서 호그와트의 일부로 여러 차례 등장했었죠. 여기서 해리는 부엉이 헤드윅을 풀어주고 해그리드는 유명한 트리오와 대화를 나눕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맥고나걸 교수가 학생들에게 동물을 물잔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장소는 어때요? 여러분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번에도 해리포터예요. 영국 북부의 노섬벌랜드에 있는 엘른윅 성은 해리와 다른 사람들이 처음으로 빗자루를 타고 나는 방법을 배웠던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종종 이벤트가 열리고 시리즈와 관련된 멋진 전시물이 있으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이 집은 진짜라고 하기엔 너무 멋지지만 진짜예요. 크리스마스 클래식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스토리 랄피의 집이에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이곳은 1년 중 언제든 방문할 수 있으며 하룻밤 묵을 수도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영화 속 의상과 기념품, 희귀한 비하인드 사진이 전시된 박물관도 있습니다.
계속할게요. 이 장소 아시겠어요?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영화 멋진 인생은 크리스마스 클래식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뉴욕 북부의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화창한 로스앤젤레스의 영화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 폴스라는 마을은 베네포드 폴스의 실제 원형이라고 주장해요. 세네카 폴스는 위치, 주택, 시내,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다리까지 비슷해요. 감독도 이 지역에 가족이 있어서 영화 촬영 중 이곳에 들러 머리를 자르기도 했다고 해요. 연말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전에 영화관이 있던 자리에 있는 It's a Wonderful Life 뮤지엄을 방문해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어때요? 이 아름다운 집 알아보시겠어요?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 이후 유명해진 남부 캘리포니아의 호화로운 저택이기 때문에 겨울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카메론 디아즈의 캐릭터가 살고 있는 이 저택은 유명 건축가인 월리스 네프가 19세기 후반에 자신의 집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지중해 스타일로 지어졌으며 아름다운 세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는 별도의 사운드 스테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이 저택은 약 120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어요. 이 마을은 동화에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이 크리스마스 클래식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쉽게 기억하실 거예요. 힌트를 얻으셨나요? 로맨틱 홀리데이예요. 네,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두 번째 주인공이 사는 마을입니다. 외관조차 영화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아이리스의 집은 이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자체는 영국 서리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곳이며 쉐어라는 곳이에요. 작은 상점, 찻집, 박물관, 미술관, 펍 두 곳, 오래된 교회, 그리고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개울 위에 매우 귀여운 다리가 있습니다. 목가적인 12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인공눈으로 덮어야 했어요. 좋아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 촬영됐을까요? 네, 엘리베이터라고 말했을 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영화 엘프예요. 북극에서 엘프들 사이에서 자랐지만 결국 뉴욕에 정착한 한 인간의 멋진 이야기죠. 실망스럽게도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이 그렇게 많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 풍경은 12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문제의 영화에는 어색한 가족 점심 식사와 못생긴 스웨터가 등장하므로 여기에 어울리는 풍경이라고 믿어주세요. 답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입니다. 스토크 파크는 나쁜 남자 다니엘 클리버가 브리짓을 주말에 데려간 곳이에요. 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두 편의 제임스 본드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와, 지금 당장 이곳으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여기는 체코의 보헤미안 스위스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유명한 캐릭터인 루시, 에드먼드, 수잔, 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름 장면을 촬영했고 이곳은 겨울 원더랜드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물 쇼핑은 특히 거대한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할 경우 피곤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 속 등장인물이 막바지 연말 쇼핑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징글 올더웨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상업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신바트는 자식에게 터보맨 액션 피겨를 선물하는 것이 목표인 두 아버지입니다. 서방구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그 구매를 위한 최적의 장소처럼 보여요. 쇼핑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뉴욕의 거대한 메이시스 백화점만큼 홀리데이 쇼핑에 적합한 곳이 또 있을까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전이라는 점을 짐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34번가의 기적, 여전히 원래의 나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8층에서 산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이시스는 영화 리메이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CF 콜스 백화점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스테이트 빌딩의 외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최근 크리스마스 영화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알아볼게요. 이 아름다운 정원은 가슴 찡한 크리스마스 시즌 이야기에 등장해요. 아시겠어요?
피닉스 가든은 런던 코벤트 가든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입니다. 영화 라스트 크리스마스의 케이트가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깨닫는 곳이기도 하죠. 우와, 정말 멋진 궁전이네요.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요? 몬테나로 공작녀가 시카고에서 온 평범한 여성과 자리를 바꾸는 프린세스 스위치입니다. 몬테나로는 실존하지 않지만 왕궁은 존재해요. 에딘버러 부근의 호프턴 하우스로 17세기 후반부터 호프 가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재건축을 마치고 24년 봄에 방문객들을 위해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니까 꼭 들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소를 마치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주 팬 여러분, 저도 그중 하나예요. 우주 상식에 관한 최고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를 통해 누가 진정한 우주 덕후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쉬운 걸로 시작할게요. 우리 태양을 제외하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알파 센타우리, B. 프록시마 센타우리, C. 베틀게우스, D. 폴라리스.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지구에서 4.2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이 우리 태양의 12.5% 정도인 적색 외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무엇인가요? A. 지구, B. 목성, C. 토성, D. 해왕성.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목성입니다. 참고로 목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300배가 넘습니다. 정말 거대하죠? 청구 주위에 원을 형성하며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밝은 별들로 된 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황도대, B. 밀키웨이, C. 큰곰자리, D. 오리온자리. 밀키웨이, 은하수입니다. 맑은 날 밤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구는 은하수 안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은하수에는 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하수가 그렇게 밝게 빛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닐 암스트롱, B. 버즈 올드린, C. 조셉 아카바, D. 존 글렌.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 닐 암스트롱은 몇 년도에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되었나요? A. 1869년, B. 1920년, C. 1969년, D. 2005년. 1969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은 버즈 올드린이라는 다른 우주비행사와 동행했어요. 둘 다 유명한 아폴로 11호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약 3시간 동안 달 위를 걸어다녔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 살로 추정되나요? A. 4,500년, B. 450만 년, C. 4억 5천만 년, D. 45억 년. 45억 년이라고 답했다면 잘하셨어요. 대략 50억 년이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숫자예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어디일까요? A. 수성, B. 금성, C. 화성, D. 지구. 여러분은 나사에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수성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어디인가요? A. 수성, B. 금성, C. 화성, D. 토성.
많은 사람들이 금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똑똑한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실제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은 수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좋은 문제가 있어요. 달이 태양을 우리 시야에서 가리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A. 블랙홀 B. 일식 C. 월식 D. 춘분 확실히 블랙홀은 아니에요. 달이 태양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의 그림자를 통과하면 월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에서 가장 먼 천체는 무엇인가요? A.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 B. 블랙홀 C. HD1이라는 은하 D. 국제우주정거장 135억 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HD1이라는 은하가 위치한 곳이에요. 빅뱅 이후 약 3억 3천만 년 후에야 존재했습니다. 놀랍네요.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8.2초 B. 8분 20초 C. 8시간 20분 D. 8일 20시간 8분 20초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되죠? 좋아요. 지금까지 80% 이상의 정답을 맞췄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별이 빛나는 길을 걷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우주복을 꽉 잡으세요. 우주비행사 패기 휘트슨이 보유한 기네스 세계기록 타이틀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많은 우주 유영을 한 여성 B. 2000년대에 최초로 달에 간 사람 C. 우주에 간 최고령자 D. 우주에 간 최연소자 패기는 우주비행사 세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많은 우주유영을 한 여성이거든요. 우주유영은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수리하거나 외부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야만 우주 유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패기. 우주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글을 쓸 때 무엇을 사용할까요? A. 특수 펜 B. 연필 C. 컴퓨터 D. 우주에 글을 쓰지 않는다. 적은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있죠.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 특별한 펜이 필요해요. 지구는 태양계의 특별한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A. 고열지대 B. 샌드버그선 C. 골디락스 지대 D. 소행성대 C를 선택했다면 정답입니다. 골디락스 존은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천체가 액체 형태의 물을 가지려면 항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야 해요. 이것은 지구가 꽤 운이 좋다는 뜻이겠죠. 별이 폭발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극도로 밝아지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A. 초신성 B. 성운 C. 블랙홀 D. 은하 물론 초신성이죠. 수많은 우주의 이미지를 제공해온 1990년 나사가 발사한 우주망원경의 이름 아세요? A. 케플러 우주망원경 B. 제임스 웹 망원경 C. 찬드라 X 선천문대 D. 허블 우주망원경 바로 허블 망원경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예술작품처럼 보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11호 미션 당시 그들을 태운 달 모듈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A. 이글 B. 오리온 C. 세턴 D. 디스커버리 A를 선택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들의 달 모듈 우주선은 이글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글이 돌아올 때까지 달 궤도를 돌기 위해 남겨진 명령 모듈은 콜롬비아였어요. 블랙홀은 신비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을 둘러싼 경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특이점 B. 탈출 속도 C. 성간 한계 D. 사건의 지평선 C라면 멋있겠지만 정답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퀴즈의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전문가 수준의 문제만 선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 중 1967년 나사에서 발사하여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간이 만든 우주 탐사선이 된 건 무엇일까요? A. 보이저 B. 파이오니어 C. 뉴 호라이즌스 D. 카시니 정답은 A입니다. 이 탐사선은 보이저 1호라고 불렸고 목성을 지나 계속 여행했어요. 태양계에 있는 어떤 달이 표면에서 활발한 물 분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A. 유로파, 목성의 위성 B. 타이탄, 토성의 위성 C. 엔셀라두스, 토성의 위성 D. 트리톤, 해왕성의 위성 이 문제를 맞췄다면 여러분은 나사의 다음 우주 임무 중 하나를 수행할 준비가 된 거예요. 정답은 바로 엔셀라두스입니다. 이 달은 얼음으로 뒤덮인 지각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는 작은 얼음 천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액체 상태에 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2012년에 큐리오시티 탐사선을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우주 임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화성 오디세이 B. 화성 정찰 궤도선 C. 화성 과학연구소 D. 화성 인사이트 C를 선택하셨다면 제 영웅입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퍼시라는 별명을 가진 퍼시비런스호의 전신으로 현재 붉은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탐험하고 있는 탐사선입니다. 어때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길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정말 즐거웠어요. 또 만나요. 아바타는 우리의 영화적 경험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세계 최고의 아바타 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확인해 볼까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정답을 세보세요. 쉬운 문제로 시작할게요. 제이크 썰리는 어떻게 판도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A. 지원에서 선발됐어요. B. 그가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났어요. C. 쌍둥이 형제인 토마스 썰리를 대신했어요. 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이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지만 제안을 승낙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판도라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이 푸른 행성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A. 11년 2개월 55일 B. 7개월 26일 C. 5년 9개월 22일 C를 선택했다면 정답입니다. 제이크와 과학자들 그리고 다른 해병대원들은 거의 6년 동안 극저온 기술로 잠이 들었어요.
극저온 기술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지 않고 전혀 잠을 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 판도라의 세계, 그곳에 살고 있는 휴머노이드 생명체 종의 이름은? A. 와비족 B. 페비족 C. 나비족 물론 나비족이죠. 그들은 몇 개의 다른 부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된 부족은 오마티카야 부족이에요. 영화 초반에 우리는 제이크가 그의 아바타를 시험해보는 걸 봅니다. 그는 그레이스 어거스틴 박사와 노엄과 함께 판도라 황야로 가서 샘플을 찾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이크는 판도라 야생동물의 무서운 표본에 놀랍니다. 그를 쫓는 동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바이퍼 울프 B. 타나토어 C. 마운틴 벤시 타나토어라고 답했나요? 그럼 맞습니다. 이 육식동물은 판도라의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집니다. 나비어로 그 이름은 공포를 부르는 냉혹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불쌍한 제이크. 영화 후반부에서 우리는 판도라의 떠다니는 산을 보게 됩니다. 이 산들의 다른 이름은 A. 사이트시잉 산 B. 할렐루야 산 C. 신성한 산 틀림없이 B가 정답이죠. 할렐루야 산맥은 정말 장관입니다. 우리는 그 산들이 판도라에 묻혀있는 많은 양의 언옵타늄 때문에 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줄거리를 기억한다면 이 광물이 애초에 인간이 판도라에 간 이유의 전부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네이티리가 판도라의 위험으로부터 제이크 설리를 몇 번이나 구해줬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었어요. 고전 동화에서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구하죠? 하지만 판도라에서는 아니에요. 네이티리는 힘이 세고 능숙하며 제이크보다 숲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성공했어요. 이 중 나비 단어가 아닌 건 무엇일까요? 오마티카야. A와 이크란 크림로즈 도대체 크림로즈는 뭐죠? 판도라 세계의 언어가 아니에요. 네이티리가 제이크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특정한 포식자를 날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판도라의 모든 부족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식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토룩 토럭 에이블라이더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림자라는 뜻의 토룩은 나비족에게 가장 강력한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동물을 조종할 수 있는 전사가 토룩 막토로 인정됩니다. 아마 이 문제들을 다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쉬웠어요. 레벨을 올려요. 아바타의 작가이자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은 그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떤 스튜디오도 자금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오랫동안 보류해야 했습니다. 카메론이 그 영화를 처음 제안한 해는 언제였을까요? 1989, 1999, 2005 제임스 카메론은 1999년에 아바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영화를 위해 원했던 CGI 효과는 4억 달러의 예산에 달했기 때문에 어떤 스튜디오도 그 자금을 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년 후 그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제작에 4년이 걸렸습니다.
판도라 야생동물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생물, 발광동물과 식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에콰도르, 나미비아, 뉴질랜드. 물론 뉴질랜드에 있죠. 뉴질랜드는 야광충이 사는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파란색으로 빛나는 생물 발광종이에요. 운 좋게도 그곳에 가게 된다면 마치 판도라의 습한 숲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촬영 전에 제임스 카메론은 출연진들이 실제 열대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갔을까요? 하와이, 보라보라, 아마존 숲. 감독은 아바타 배우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여행을 갔어요.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실제 숲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배우들이 살아있는 숲에 있는 느낌을 느끼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이킹을 하고 울창한 지역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하루를 보냈죠. 이제 사실 혹은 거짓 퀴즈로 넘어갈게요. 나비어는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진짜 언어입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완전히 거짓이죠. 나비 언어는 영화 아바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배우들이 발음하기 쉽지만 인간의 어떤 언어와도 닮지 않은 언어를 만들기 위해 언어학자 폴 프로머를 고용했습니다. 프로머는 출연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약 1000개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제임스 카메론은 심해 애호가입니다. 그는 타이타닉 난파선이 있는 해적까지 10번 이상 잠수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카메론은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해저에 중독되어 있으며 해저로의 잠수 여행을 하기 위해서 타이타닉을 감독하는 걸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첫 번째 아바타 영화 세트에 있는 모두를 위해 식물 기반의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영화 제작자는 비건이고 촬영장의 모든 음식도 비건이었습니다. 맛있겠죠? 아바타의 이미지는 감독이 어렸을 때 꾼 꿈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키가 3m가 넘는 파란 여자에 대한 꿈을 꾼 걸 바탕으로 했어요. 아바타 캐릭터를 만들 때 이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아바타 영화는 10억 달러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아바타는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어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심지어 제임스 카메론조차도 대중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230일 이상 영화관에서 상영됐고 첫 극장 상영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 아바타 2, 물의 길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없을 거예요. 케이트 윈슬렛은 큰 성공을 거둔 타이타닉 이후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재회합니다. 아바타를 촬영하는 동안 이 여배우는 영화의 대부분을 수중에서 연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복잡한 장면을 위해 물속에서 숨을 참은 것으로 톰 크루즈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았을까요? 5분, 7분, 8분.
이 여배우는 아바타2를 촬영하는 중 7분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물속에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 결과는 어떤가요? 아직 판도라 주민이 아닌가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이 어떤 소셜미디어가 될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요! 1.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A. 여행 또는 쇼핑. B. 다른 사람 돕기. C. 새로운 거 배우기. D.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에이는 30점, 비는 20점, 씨는 10점, 디는 40점입니다. 2. 휴대폰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요? A. 10초. B. 몇 년? 전혀 애착이 없어요. C. 새 알림이 표시될 때까지. D. 한 시간에 한 번씩 확인하는데 괜찮습니다. A를 선택했다면 점수에 40을 더합니다. B를 선택했다면 10점, C를 선택했다면 30점, D는 20점을 받습니다. 3. 친구가 맞나요? A. 별로요. 성공과 자기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 고등학교 친구 한두 명. 여전히 매우 친합니다. C. 많아요. 우리는 자주 만나요. D.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자주 만나지 않아요. 에이는 20점을 획득합니다. B는 30점, C는 40점, D는 10점입니다. 4. 처음으로 푸짐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A. 몇 달 동안 눈여겨보던 디자이너 가방이나 시계. B. 가족을 위해 어딘가로 여행을 예약할 거예요. C.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에 투자할 겁니다. D.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에이를 선택했다면 10점을 얻습니다. B를 선택하셨나요? 40점입니다. C는 20점, D는 30점입니다. 5. 유명인의 일상을 팔로우하시나요? A. 아니요. 관심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B. 제목이 매우 눈에 띄는 경우에만. C. 당연하죠. 모든 최신 가십을 알아야 해요. D. 좋아하고 온라인에서 팔로우하는 유명인이 몇 명 있습니다. 에이는 점수에 10점을 추가합니다. B는 20점, C는 30점입니다. D는 40점입니다. 6. 소셜미디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A. 자신을 표현하고 멋진 콘텐츠를 생성하고 팔로워를 확보하려고. B. 동기부여, 학습 및 성장을 위해. C.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알기 위해. D.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이 문제에서 A를 선택하셨다면 20점을 받습니다. B는 30점, C를 선택했다면 40점, D는 10점입니다. 7. 여러분이 영화 속 캐릭터라면 무엇일까요? A. 탑에서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공주님. B.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C. 모두를 겁주지만 결국에는 선해지는 악당. D. 큰 눈을 가진 귀여운 토끼. 에이는 20점, 비는 10점, 씨는 30점, 디는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8.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물론 제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죠. B. 물 한 잔 마시고 운동하기. C. 모든 그룹 채팅에 좋은 아침 메시지 보내기. D. 산책하기. 에이는 40점, 비는 10점, 씨는 20점, 디는 30점이 가산됩니다. 9.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신뢰하나요? A. 아주 쉽게요. 절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B.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C. 아무도 믿지 않아요. D. 가까운 사람이 믿어도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믿습니다.
A를 선택한 경우 40점을 더합니다. B는 20점, C는 10점, D는 30점입니다. 10.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와 댓글에 응답하시나요? A. 저는 비공개 계정이고 친구만 메시지나 댓글을 달 수 있어요. B. 아니요. 즉시 차단합니다. C. 예, 의미 있고 친근한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D. 물론이죠. 온라인 싸움에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에이는 40점, 비는 20점, 씨는 30점, 디는 1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11. 상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시겠습니까? A. 네, 제 의견이 유일한 옳은 의견입니다. B. 내 견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에만. C. 아니요, 그냥 동의하는 척 할 거예요. D. 아니요,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에이는 10점, 비는 20점, 씨는 30점, 디는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2. 휴대폰에서 설정을 열고 메모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사진, 고양이 사진만 2000장이 있어요. B. 동영상, 아직 편집하고 게시해야 해요. C. 메신저 앱. D. 게임. 에이를 선택하면 30점을 받습니다. 비는 20점, 씨는 40점, 디는 10점입니다. 점수를 합산할 시간입니다. 120점에서 190점을 받으셨다면 트위터예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꺼이 자신의 의견이 옳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대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뉴스를 가장 먼저 접하고 쓸모없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치가 있고 농담도 영리하고 세련되게 구사합니다. 200점에서 250점을 받으신 분들은 걸어다니는 핀터레스트인 셈이에요. 취향이 고상하고 휴대폰 배경화면부터 뒷마당까지 주변을 더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죠. 생일에 어디를 갈지, 무엇을 선물할지 항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걸 좋아하며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260점에서 310점을 받으셨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입니다. 귀하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출처에서 배우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그들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훌륭한 경청자이며 인생 경험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종 조언을 구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눕니다. 320점에서 370점 정도면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회라면 당연히 거절하지 않습니다. 시각적 학습자이며 아름답거나 귀여운 것을 볼 때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침 식사 메뉴를 보는 것도 흥미롭게 여깁니다. 380점에서 430점을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앞으로 뛰어오세요. 이제 멈추세요. 네, 지금 여기서 틱톡 댄스를 촬영하고 있어요. 틱톡이 여러분의 내면의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삶을 좋아하며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형식을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합니다. 학습 속도가 빠르며 누군가가 즉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쉽게 지루해해요. 440점에서 490점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면 링크드인이 성격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예요. 목표 지향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맥으로 여깁니다. 네트워킹을 좋아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다소 어렵고 오랜 친구에게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물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500점에서 55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동영상 시청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제2의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양하고 통나무집을 짓는 방법과 비행기의 창문 위에 작은 삼각형이 있는 이유를 알아내는 데 흥미를 느끼죠. 좋아하는 브이로거의 목소리에서 위안을 얻고 지시를 따르는 걸 좋아합니다. 훌륭한 팀플레이어이며 커뮤니티는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550점 이상 받으신 분들, 무슨 소리죠? 왓츠앱에 새 메시지가 도착한 것 같아요. 대화가 활발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소셜미디어입니다. 어떤 이유로 휴대폰에 접속할 수 없을 때 불편함을 느끼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걱정이 많고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멋진 직감 테스트가 있어요. 점수를 기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정답 하나에 1점이에요. 결과는 영상 마지막에 나와요. 이 머그잔은 무슨 색인가요? A. 초록색, B. 주황색, C. 보라색. 분명 주황색일걸요? 첫 번째 질문. 제 직감이 벌써 맞아 들어가네요. 이 이미지는 컬러인가요? 아님 흑백인가요? 이렇게 예쁜 풍경은 컬러일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풍선이 무슨 색인지 맞출 수 있나요? A. 금색, B. 은색, C. 빨간색. 분명 빨간색일 거예요. 아, 제가 틀렸네요. 사실 금색이에요. 이 열기구가 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직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맞췄네요. 유후! 좋아요. 이건 어때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게 레몬인가요? 라임인가요? 제가 보기엔 레몬인 것 같아요. 제 말은 모양을 보세요. 네, 제가 맞았네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자주 타나요?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건지 이륙하는 건지 추측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착륙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좀 의심스럽네요. 네, 이륙하는 거네요. 이 강아지는 무슨 색인가요? A. 흰색의 크림색, B. 갈색의 검은색, C. 회색의 흰색. 이 귀여운 강아지가 흰색의 크림색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맞았네요.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라고 하기엔 너무 밝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맞았네요. 이 병들 중 어느 게 녹색인가요?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가운데 있는 병이네요. 여자의 손인가요? 남자의 손인가요? 여자 손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늘어요. 아, 맞네요. 이 여성분을 보세요. 개를 키울까요? 고양이를 키울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개 키우는 사람이길. 뭐라고요? 고양이가 세 마리나 있다고요? 이 나비는 무슨 색이죠? A. 분홍색, B. 노란색, C. 연한 파란색. 이 나비는 아마도 노란색일 거예요. 아니네요. 분홍색이에요. 이 카드들 중 어느 게 킹 하트인가요? 제 직감 말고는 의지할 게 없네요. 전 B를 고를게요. 하지만 사실은 A였어요. 이런. 이 체크보호 중 두 개는 여자가 그렸고 하나는 남자가 그렸어요. 남자가 그린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전 B 같아요. 정답은 사실 C예요. 이 그림들 중에서 고양이 두 마리 낙서가 있어요. 직감으로 어떤 게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린 건지 찾아보세요. 전 B라고 하고 싶었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A.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야옹. 며칠인지 예상할 수 있나요? 직감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요? 10월 15일이네요. 아, 10월 13일이네요. 뭐 제가 항상 맞을 순 없죠. 이제 이 일본어는 무슨 뜻일까요? A. 빵, B. 버터, C. 치즈. 버터인가요? 와,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이 고양이는 어디에 있나요? A. 지붕 위, B. 집에 있는 고양이 침대, C. 나무 위. 침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있기에는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요. 보세요. 제가 틀렸어요. 사실 지붕에서 꿀잠 자고 있네요. 이 차는 왼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네요. 예. 남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는 무슨 색인가요?
A 파란색, B 회색, C 흰색. 하, 어려운 선택인데요. 저는 회색 할게요. 아니 연한 파란색이네요. 저 이 게임 잘 못하죠. 그나저나 결과를 받아 적어야 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전 11점을 얻었어요. 여러분은요? 이 남자의 정장은 무슨 색인가요? A. 연한 회색, B. 짙은 파란색, C. 짙은 회색. 이 남자는 중요한 공식적인 회의에 서둘러가는 회사원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장이 짙은 회색일까요? 이런, 사실은 짙은 파란색이네요. 이 컵 안에는 뭐가 있죠? 커피, 차? 그게 뭐든 투명해 보이진 않네요. 그럼 제 추측은 커피예요. 아마 우유가 들었겠죠. 예, 맞췄어요. 이 상자 안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 맞춰보세요. A. 파인애플, B. 망고, C. 바나나. 상자는 파인애플치고는 너무 커 보이니까 혹시 바나나인가요? 아, 파인애플이 맞네요. 이제 어느 카드에 고민형이 숨겨져 있을까요? 제 직감은 2번 카드라고 속삭이는데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네요. 이 커튼 뒤에 어떤 동물이 숨어 있나요? A. 고양이, B. 토끼, C. 햄스터. 제발 토끼여라. 이런, 고양이네요. 이 가게가 뭘 파는지 짐작이 가나요? A. 선글라스, B. 모자, C. 수영복. 겉모습만 봐서는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맞았네요. 어떤 털이 말의 것이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전 100% 확실... 어? 왼쪽에 있는 그림이네요? 와, 그거 멋지네요. 이 비치 우산은 무슨 색인가요? A. 노란색과 초록색, B. 빨간색과 흰색, C.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보라색. 제 생각에는 노란색과 초록색인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은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이네요. 덤불 속에 어떤 동물이 숨어있죠? A. 사자, B. 거북이, C. 악어. 난리법석은 싫어요. 거북이라고 칩시다. 오호, 보세요. 제가 맞았어요. 이 남자가 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스포츠카, B. 나무, C. 강아지. 강아지였으면 좋겠어요. 스포츠카일 줄 알았어요. 이 여자는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A. 15, B. 25, C. 31. 그리고 정답은 31이에요. 이제 어떤 가방이 더 비싸죠? 여러분의 생각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비싸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더 비싸네요. 이 아름다운 오두막은 무슨 색인가요? 어때요? 1. 연한 갈색, 2. 초록색, 3. 청록색. 분명 연한 갈색일 거예요. 뭐 청록색 오두막이라고요? 예쁘네요. 여러분은 몇 점이세요? 발코니에 누가 앉아있나요? A. 어린 소녀, B. 중년의 남성, C. 인상 좋은 할머니. 실루엣만 보이지만 제 추측엔 인상 좋은 할머니예요. 좋아. 이 여자는 어떤 그림을 보고 있나요? A. 모나리자, B. 절규, C. 기억의 지속. 전 정말 살바도르 달리를 좋아하지만 이 그림은 절규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정답이네요. 이 남자는 오른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가요? 제 직감은 오른손잡이라고 하네요. 네, 맞네요. 이 촛불은 무슨 색인가요? A. 흰색, B. 주황색, C. 보라색. 그냥 느낌이 주황색인 것 같아요. 이런, 보라색이네요. 이 파티에는 몇 명이 있나요? A. 12명, B. 9명, C. 14명. 부엌에 사람들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14명인 것 같아요. 유후. 이 남자는 뭘 마시고 있나요? A. 오렌지 주스, B. 콜라, C. 마운틴 듀. 탄산음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오렌지 주스요. 아니네요. 코카콜라네요. 이 남자는 어떤 반려동물이 있을까요? A. 이구아나, B. 거북이, C. 페럿. 이구아나를 키울 것 같은 남잔데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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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는 A. 금발, B.
밝은 색, C, 연한 갈색 머리다? 금발인 것 같아요. 아니네요. 밝은 머리카락이네요. 이 꽃은 무슨 색인가요? A, 보라색, B, 주황색, C, 파란색. 보라색인걸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어요. 이 바다 경치가 흑백인가요? 아니면 컬러인가요? 흑백인 것 같아요. 하, 보셨죠? 제가 해냈어요. 거미는 어디에 숨어 있나요? A, 소파 뒤, B, 테이블 밑, C, 화병 안. 진심이세요? 거미 말이에요. 좋아요. 꽃병일 거예요. 아, 소파 뒤에 있네요. 이 젊은이는 몇 살일까요? A, 23살, B, 30살, C, 18살. 정말 어려 보이는데요. 아마도 18살? 아니네요. 23살이네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순간입니다. 결과입니다. 1에서 15점 사이라면 직감을 단련해야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더 자주 귀 기울여 보세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점수가 16점에서 30점 사이라면 여러분의 직감은 꽤 좋아요. 하지만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리고 낙서하는 것 등으로 창의적으로 그걸 발전시킬 수 있어요. 30에서 45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직감이 얼마나 강한지 감탄스럽네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걸 잊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미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안전팁에 대한 퀴즈를 풀며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조용하고 텅 빈 거리를 걸어 집에 가요.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다른 길로 돌아섰지만 발자국은 여전히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그 사람이 같은 방향의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로 따라오는 건지 확인해야 해요. 그건 어떻게 하죠? 여기에는 정답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A. 나를 따라잡으려고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빨리 걷는다. B.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하거나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무심코 멈춘다. C. 갑자기 멈추고 그 사람에게 묻는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죠? D. 출발 위치로 가기 위해 코너를 몇 번 돈다. 만약 그도 같이 그 지역을 빙빙 돌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게 맞을 것이다. 옵션 A, B, D가 맞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든 정면으로 마주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는 게 분명하네요. 진정하세요. 따돌리려면 예리한 두뇌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지도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능한 한 크게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달려간다. B. 그들에게 다가가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한다. C. 그 사람들을 아는 척한다.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집에 갈 택시를 잡거나 친구들에게 데리러 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공공장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다. D. 앞에 옵션 모두 괜찮다. 여기서 정답은 C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빈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스토커에게 여러분이 사는 곳을 보여주는 건 너무 위험해요. 다음날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제 거리가 완전히 텅 비어 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능한 한 빨리 번화한 거리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뜻이죠. 가는 길에 하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여기에 정답이 두 개 있어요. A. 후드티를 입고 있다면 후드를 감추기 위해 스웨터 안으로 집어넣는다. B. 포니테일이나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면 머리를 풀어준다. C.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검색하는 척을 한다. D. 지갑을 잃어버린 척 주머니를 두드린다. E. 스토커가 있는 방향으로 빨리 걷기 시작한다. 여기서 정답 두 개는 C와 E예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어두운 곳에 눈이 적응하는 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휴대폰을 꺼내면 안 돼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도 속도를 늦출 거예요. 물론 스토커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해요. A와 B에 관해서는 스토커가 붙잡을 게 없다면 머리카락 전체를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게 더 힘들 거예요. 번화한 거리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모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리 이름과 집 번호를 주목하고 주변의 상점과 건물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쫓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쳐다보지 않는다. 위험해요. B.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C. 가능한 한 작아 보이게 하고 얼마나 겁먹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턱을 아래로 내린다. D. 돌아서서 스토커를 보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한다. 옷, 눈 색깔, 키, 대략적인 나이.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D예요. 나중에 스토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스토커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해요. 아이컨택을 하면 내가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감은 스토커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자기 계획을 재고하게 될지도 몰라요.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을 쫓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스토커들은 보통 그렇게 용감하지 않아요. 좋아요.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그 소름 끼치는 사람이 다가와서 뭔가를 요구한다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정답이 두 개 이상 있어요. A. 계속 눈을 쳐다본다. B. 대화를 시작한다. 만약 어디로 가는지 길을 묻는다면 자세히 설명해준다. C. 만약 책이나 쇼핑백을 들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그것들을 떨어뜨릴 준비를 한다. D. 조용히 있지 않는다. 떠나려고 할 때 소란을 피우고 도와줘! 대신 불이야! 라고 소리친다. 좋아요. 여기 B를 제외한 모든 게 맞아요.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뭐든지 간단히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야 해요. 그리고 불이야 하는 건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움 요청보다 이 말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인 안전을 위해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놓고 열쇠의 이들이 주먹 밖으로 나오게 두세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자신을 방어할 뾰족한 무언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스토커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행방과 여러분을 쫓는 사람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걸 본다면 여러분이 들르는 모든 가게에 들르고 여러분이 같은 걸 할 때마다 폰을 확인하는 척하고 차근차근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정답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어요. A. 만약 자켓이 셔츠와 다른 색이라면 자켓을 벗는다. 그러면 스토커가 군중 속에서 나를 놓칠 수 있다. B. 식당이나 커피숍으로 걸어 들어가 화장실로 가서 5분이나 10분 동안 거기에 있는다. 스토커가 떠날 수도 있다. C.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모두 당황하게 만든다. D. 줄에 서서 뭔가를 주문하고 누군가가 미행하고 있다는 걸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알린다. 당황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C가 유일한 오답이에요. 그냥 직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문을 받고 앉아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거나 함께 있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봅시다. 누군가가 차로 미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도를 늦추면 그들은 속도를 늦춰요. 오른쪽으로 돌면 그들이 따라와요. 속도를 높이면 그들도 똑같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분을 쫓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A. 신호등을 지나다가 급정거한다. B. 창문을 내리고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친다. C. 즉시 집으로 운전한다. 만약 차가 따라온다면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다. D. 코너에서 우회전을 세 번 한다. 여기서 정답은 D예요.
사고를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A는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B는 약간 바보 같고 C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스토커에게 사는 곳을 알려주면 안 되죠. 오늘은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다음 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릴지도 몰라요. 아무 이유 없이 동네를 빙빙 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D가 말이 되네요. 좋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100% 확신해요. 다음엔 뭘 하실 거예요? 정답은 두 개예요. A.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한다. B. 혼잡한 도로로 운전한다. C. 스토커와 연락을 시도한다. D. 돌아다니지 말고 차에서 내린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A와 B예요. 항상 묘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혼잡한 도로에서 탈출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걸 스토커에게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과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그러면 스토커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모든 문을 잠그고 창문을 올리세요. 만약 계속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다면 핸즈프리로 경찰을 부르고 세차장으로 운전해서 거기서 전화를 하거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해 가세요. 자, 만약 적어도 다섯 개의 질문에 정답을 맞췄다면 여러분은 괜찮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미행할 때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질문들의 정답을 말하는 게 어려울 경우 영상 속 안전팁을 꼭 복습해 보세요. 퀴즈 시간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번 퀴즈는 스포츠 팬들을 위한 퀴즈예요. 두뇌를 총동원해서 실력을 확인해 보세요. 정답을 기록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스스로를 스포츠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쉬운 문제로 시작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A.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B. 제이든 산초. C. 주앙 펠릭스. 시간 됐어요. 정답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문제예요. 준비운동의 일부죠.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A. 프랑크 리베리. B. 아르엔 노벤. C. 킹슬레 코망. 정답은 킹슬레 코망입니다. 진정한 축구 팬들을 위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풋볼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죠. A. 펠레. B. 데니스 베르흐 캄프. C. 프랑크 더 브루. 정답은 데니스 베르흐 캄프입니다. 이 스트라이커는 누구죠? A. 루이스 수아레즈. B. 로버트 레반도프스키. C. 카림 벤제마. 루이스 수아레즈예요. 맞히셨나요? 이 권투 선수는 누구일까요? A. 마이크 타이슨. B. 플로이드 메이웨더. C. 무하마드 알리. 맞아요. 무하마드 알리예요. 이 테니스 선수의 이름을 아세요? A. 라파엘 나달. B. 노박 조코비치. C. 로저 페더러. 네, 노박 조코비치예요. 이 F1 레이서는 누구일까요? A. 다니엘 리카르도. B. 막스 페르스타펀. C. 루이스 해밀턴. 이 레이서는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이 유명한 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A. 르브론 제임스. B. 마이클 조던. C. 드와이트 하워드.
네, 세상에서 하나뿐인 마이클 조던이죠. 이건 누군지 아시겠어요? A. 톰 브레이디, B. 에론 로저스, C. 록 그론카우스키. 맞아요. 톰 브레이디예요. 준비됐나요? 이번엔 속도전이에요. 축구 팬들을 위한 문제 나갑니다. 3, 2, 1, 시작! A. 메시, B. 앙헬 디 마리아, A. 다니 알베스, B. 마르셀로, A. 엘링 홀란드, B. 킬리안 음바페, A. 모하메드 살라, B. 사디오 마네. 정답을 맞히셨나요? 메시, 다니 알베스, 킬리안 음바페, 모하메드 살라. 이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A. 베키 사워브런, B. 메건 라피노, C. 말로리 퓨. 월드컵 우승자 메건 라피노예요. 이 농구 선수는 누구죠? A. 케빈 듀란트, B. 스테판 커리, C. 제임스 하든. 네, 스테판 커리예요. 이 골키퍼는 누구죠? A.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B. 티보 크루투아, C. 다비드 데헤아. 스페인의 다비드 데헤아죠. 이 올림픽 금메달 선수는 누구일까요? A. 마이클 펠프스, B. 이자벨 워스, C. 제이슨 케니. 아쿠아맨 마이클 펠프스죠. 이 수비수는 누구일까요? A. 버질 반다이크, B. 티아고 실바, C. 세르히오 라모스. 브라질의 전설 티아고 실바예요. 이 세르히오는 누구일까요? A. 세르히오 부스케츠, B. 세르히오 로메로, C. 세르히오 아구에로. FC 바르셀로나의 세르히오 부스케츠입니다. 이 테니스 선수는 누구죠? A. 비너스 윌리엄스, B. 세레나 윌리엄스, C. 발렌티나 카르발로. 비너스 윌리엄스예요. 이 골프 선수는 누굴까요? A. 로리 맥길로이, B. 필 미켈슨, C.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이에요. 이 농구 선수는 누구죠? A. 샤킬 오닐, B. 야오밍, C. 숀 브래들리. 야오밍. 이 UFC 파이터는 누구죠? A. 코너 맥그리거, B. 네이트 디아즈, C.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천하무적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예요. 여러분의 클럽 지식을 테스트할 차례예요. 리버풀 FC에 속한 적이 없었던 선수는 누구일까요? A.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B. 마리오 발로텔리, C. 에덴 하자드.
정답은 에덴 하자드입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A. 마르코 로이스 B. 일카이 귄도안 C.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로이스예요. 누가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일까요? A. 라울 곤잘레스 B.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C. 이케르 카시아스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이 코치는 누구일까요? A. 펩 과르디올라 B. 호세 무리뉴 C. 카를로 안첼로티 정답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이 올림픽 스노우보드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A. 맥스 페럿 B. 수 이밍 C. 마크 맥모리스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 건 마크 맥모리스예요. 휴스턴 로켓 출신이 아닌 NBA 선수는 A. 앤서니 램 B. 조쉬 크로스터퍼 C. 드와이트 파월 정답은 C. 드와이트 파월이에요. 같은 주긴 하지만 다른 도시인 댈러스 매버릭 소속이죠. 이 WNBA 선수는 누구일까요? A. 브리아나 스튜어트 B. 지웰 로이드 C. 캔디스 파커 시애틀 스톰의 지웰 로이드입니다. 이 야구 선수는 누구죠? A. 후안 소토 B. 마이크 트라우트 C. 무키 베츠 LA 엔젤스의 마이크 트라우트입니다. LA 레이커스 선수가 아닌 사람은 A. 드와이트 하워드 B. 트로이 브라운 C. 르브론 제임스 트로이 브라운은 시카고 불스죠. 럭비 팬들을 위한 문제예요.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A. 앙투안 듀퐁 B. 해미쉬 왓슨 C. 테이그 퍼롱 해미쉬 왓슨이에요. 이 크리켓 선수는 누구일까요? A. 비랏 카울리 B. 로힛 샤르마 C. KL 라훌 비랏 카울리예요. 이 독일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A. 세르주 그나브리 B. 마누엘 노이어 C. 르로이 사네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이 체조 선수는 누구일까요? A. 시몬 바일스 B. 메케일라 마로니 C. 캐리 스트러그 메케일라 마로니예요. 이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A.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B. 카림 벤제마 C. 마우로 이카르디 질라탄이에요. 질라탄을 이길 수 있는 건 질라탄뿐이죠.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누구일까요? A. 베아트 포이츠 B. 요한 클레리 C.
디 마티아스 메이어. 요한 클레리예요. 알고 있었나요? 이 스누커 선수는 누구일까요? A. 마크 앨런, B. 로니 오설리반, C. 존 히긴스. 백발백 중 로니 오설리반이에요. 가장 부자인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A.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B. 리오넬 메시, C. 파이크 볼키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구 선수는 파이크 볼키아입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20조 원입니다. 브루나이 왕족 출신이에요. 아이스하키 팬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세요. 이 선수는 누구죠? A. 시드니 크로스비, B. 코너 맥데이빗, C. 패트릭 케인. 정답은 시드니 크로스비예요. 이 스케이트보드 전설은 누구죠? A. 토니 호크, B. 로드니 뮬런, C. 토니 알바. 난간을 타고 있는 건 토니 호크예요. 대단해요. 이 브라질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A. 호나우지뉴, B. 호날두, C. 히바우드. 항상 웃는 얼굴의 호나우지뉴예요. 축구 퀴즈 시간입니다. 축구에서 1번 등번호는 무슨 의미일까요? A. 팀에서 1등, B. 최다 득점 선수, C. 골키퍼. 정답은 골키퍼입니다. 7번 등번호를 단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A. 데이빗 베컴, B. 라울 곤잘레스, C.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 유명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CR7이죠. 10번 등번호는 뭘 의미할까요? A. 중앙 미드필더, B. 플레이메이커, C. 스트라이커. 정답은 플레이메이커예요. 전통적으로 플레이메이커를 위한 번호지만 필드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가 종종 10번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해리 케인을 보세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A. 이강인, B. 황희찬, C. 손흥민. 토트넘의 손이죠. 이 NBA 전설은 누구일까요? A. 레리 버드, B. 엘렌 아이버슨, C. 카림 압둘 자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림 압둘 자바예요. 골프 선수로 활동하기도 한 전직 NBA 선수는 A. 찰스 바클리, B. 마이클 조던, C. 더크 노이츠키. 홀인원을 노린 건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NBA 선수는 A. 데릭 로즈, B. 제임스 하든, C.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가 만화 주인공들과 함께 농구를 했죠.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전직 레슬링 선수는 A. 더 언더테이커, B. 더 락, C. 레이 미스테리오. 더 락이죠. 드웨인 더 락 존슨이라고 알려져 있죠. 스페인 출신의 NBA 선수는 누구일까요? A. 파우 가솔 사이즈, B. 마누 지노빌리, C. 에두아르노 나헤라. 정답은 파우 가솔입니다. 이 선수는 어느 메이저리그 축구 클럽에 속해 있을까요? A. LA 갤럭시, B. 뉴욕 FC, C. 레알 솔트레이크 시티. 다비드 비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동한 후 뉴욕 FC와 계약했어요. 이건 무슨 스포츠일까요? A. 컬링, B. 보타우시, C. 발가락 레슬링. 이 독특한 스포츠는 컬링이에요.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죠. 어느 나라에서 이 스포츠를 할까요? A. 아랍에미리트 연합, B. 이집트, C. 일본. 정답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입니다. 매사냥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스포츠예요. 역사 지식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보너스 문제예요. 이 고대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A. 메소아메리카 볼게임, B. 수추, C. 투창. 이 고대 스포츠는 공식 명칭이 없는 메소아메리카 볼게임입니다. 수백 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행해졌어요. 최종 점수는 몇 점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의 주의력을 시험해볼까요? 이 로고를 매일 볼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프링글스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을 고르시겠어요? 올바른 로고는 오른쪽입니다. 오리지널 프링글스 남자는 입이 없어요. 코수염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프링글스를 먹죠? 테슬라 로고는 어때요? 올바른 로고는 왼쪽에 있어요. 코카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쪽은 좀 이상해요. 왼쪽이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스프라이트 로고를 자세히 보세요. 어느 걸 선택하셨나요? 당연히 왼쪽입니다. 그러면 펩시는 어때요? 올바른 색깔의 조합은 왼쪽에 있어요. 틱톡 로고 알고 계시죠? 이거예요. 파란색 외곽선이 위에 있고 빨간 선은 아래에 있어요. 온라인 쇼핑 좋아하세요? 당연하다고요? 올바른 이베이 로고를 찾아보세요. 정확한 색깔의 순서는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초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어때요?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 아니면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이거예요. 아마존 로고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필요 없는 디테일이 있네요. 왼쪽 로고가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애쉬 로고를 보세요. 어느 것이 같지 않을까요? 왼쪽 로고는 글자 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맞습니다. 모두들 좋아하는 넷플릭스는 어때요? 이 두 로고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글씨체는 여기 있어요. 크라이올라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의류 브랜드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확인해봐요. 올바른 톰 힐피거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흰색과 빨간색. 라코스테는 어때요? 아구는 똑같은데 올바른 글씨체는 여기 이거예요. 자라, 여러분의 선택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가요? 오른쪽이 맞습니다. 갭은 어때요? 올바른 로고는 왼쪽에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독수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당연히 왼쪽입니다. 포에버 21은 어때요?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오른쪽 로고가 맞습니다. 코치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거예요. 퓨마 로고는 어때요? 어느 야생 고양이의 실루엣이 올바를까요? 이거죠? 이 중에서 진짜 바나나 리퍼블릭 로고는 어느 걸까요? 여기 있어요. 이제 게스로 넘어가죠? 주식하셨나요? 왼쪽이요? 네, 오른쪽 로고는 글자 간격이 너무 멀어요. 톰 포드는 어때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겁니다. 에르메스를 찾을 수 있나요? 이거예요. 카파는 어때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로고는 오른쪽입니다. 이 두 개의 컨버스 로고를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왼쪽 로고가 옳습니다. 컨버스 별은 5개의 점이 있어요. 유니클로는요? 네, 왼쪽이 맞습니다. 이번엔 아주 쉬워요. 월마트 로고엔 6개 햇살이 있어요. 5개가 아니에요. 크록스 로고를 알아볼 수 있나요? 당연히 이거죠. 타겟은 알아보기 쉬운 로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의 올바른 비율은 여기 있어요. 다음은 뉴밸런스입니다. 오른쪽이 맞아요. 자, 이제 노스페이스를 살펴볼까요? 아시겠어요? 올바른 로고는 3개의 아치가 있어요. BMW 로고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선택은요? 왼쪽 거예요. 포드를 알아볼 수 있나요? 왼쪽이 진짜예요. 또 하나의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스바루는 어때요? 이건 어렵네요. 올바른 로고는 오른쪽에 있어요. 패스트푸드 좋아하세요? 다음 로고는 서브웨이입니다. 흰색 그리고 노란색? 아니면 노란색 그리고 흰색? 맞아요. 흰색 그리고 노란색입니다. 레딧 로고를 여러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오른쪽이 맞습니다. 마스터카드 아시겠어요? 오른쪽이 당연히 맞죠. NBC 로고는 어때요? 올바른 색깔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노랑, 주황, 빨강, 보라, 파랑, 그리고 초록입니다. 이 두 개의 화웨이 로고를 보세요. 어느 것이 가짜일까요? 왼쪽 로고만 맞습니다. 8개의 꽃잎이 있어야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알리바바는 주황색 로고예요. 파이어폭스 로고 기억나세요? 오른쪽이 맞습니다. 던킨 도넛은 어때요? 오른쪽이요. 던킨은 주황색이고 도넛은 분홍색이에요. 다음 로고는 다코벨입니다. 이 모양이 틀렸어요. 벨이 아치 안에 있어야 해요. 트윅스는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리지널 스키틀즈 로고에서 무지개 색깔은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입니다. 모두들 좋아하는 오레오 쿠키를 알아볼 수 있나요? 당연히 이거죠. 페이스북 왼쪽 아니면 오른쪽? 오른쪽이 맞습니다. 유튜브는 어때요? 이 로고는 아마 매일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맞아요. 이 두 개의 치토스 로고를 보세요. 가짜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글자의 외곽선은 주황색이어야 합니다. 빨강이 아니고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어보죠. 이 중에서 진짜 버거킹 로고는 어느 것일까요?
3번 누구예요? 피자헛은 어때요? 이거예요. KFC는 어떨까요? 4번이 정답입니다. 스타벅스로 넘어가보죠. 이 네 가지 중 진짜는 단 하나예요. 어느 거죠? 첫 번째 거요. 립트는 어때요? 2번이 맞습니다. 올바른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M&M 로고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2번입니다. 이 중에서 진짜 바운티 로고는 어느 것일까요? 세 번째가 정답입니다. 이키아에 아마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로고를 기억하세요? 네 번째가 맞습니다. 콜게이트를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첫 번째 로고입니다. 오랄비는 어때요? 두 번째가 옳습니다. 진짜 블렌드 아메드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치약은 이제 그만하죠. 이제 가르니에르로 넘어가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가 맞습니다. 진짜 세브라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3번 로고가 진짜예요. 메이블린은 어때요? 알겠어요. 여기 있어요. 오리지널 NYX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가 진짜예요. 진짜 비자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지갑을 열어보면 안 돼요. 여기 있네요. 구글 로고는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애플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때요? 올바른 색깔 순서를 기억하세요? 여기 있어요. 빨강, 초록, 파랑, 그리고 노랑입니다. 네슬레이. 오리지널 로고엔 새가 세 마리 있어요. 세 번째 로고가 맞아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네슬레 로고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 이거예요. 단 거 좋아하세요? 네스퀵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밀키웨이는 어때요? 세 번째가 맞습니다. 킷캣은요? 알겠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크래프트 싱글 주는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오리지널 트로피카나를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허쉬즈 키세트를 알아볼 수 있나요? 4번이 옳습니다. 배스킨 라빈스. 두 번째 로고만 올바른 철자를 가지고 있어요. 홀스는 어때요? 첫 번째가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 로고를 찾아보세요. 알겠어요? 네 번째 로고가 정답입니다. 레이즈, 여러분의 선택은요? 세 번째가 정답입니다. 벨비타는요? 이 로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즈 로고는 어때요? 첫 번째 로고만 정확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어때요? 올바른 성을 찾을 수 있나요? 네 번째 로고가 오리지널입니다. 모두 오빗 로고를 알고 있을 거예요. 오리지널 그래픽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껌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더블민트 로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가 정답입니다. 멘토스는 어때요? 두 번째가 오리지널입니다. 웬디스는 어때요? 어느 조성아가 로고를 장식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소녀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스타그램. 이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네 개의 로고 모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로고에서 이름을 제거한 브랜드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마법 같은 향기가 느껴져요? 맞아요, 제이콥스입니다. 이건 어때요? 세븐데이즈. 이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나요? 디에이치엘입니다. 다음 문제,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주스 좋아하세요? 맞아요, 델몬트예요.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주시 주세요. 이건 어렵네요. 하지만 여러분을 믿어보세요. 보아스 헤드예요. 이 로고는 어때요? 힌트를 드리죠. 초콜릿, 캐러멜, 피칸. 맞아요. 터틀즈입니다. 이 노란색을 보세요. 연상되는 게 있나요? 스타버스트예요.
이 로고를 알아보시겠어요? 맞아요. 초크크래커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시겠어요? 나사예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잘 아는지 봅시다. 로고부터 시작할게요. 두 개를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은 맞는 걸 찾으세요. 엄청 쉬운 것부터 시작해요. 올바른 아우디 로고는 어떤 건가요? 당연히 이거죠. 도요타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예요. 맞는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이거예요. 포드로 넘어갈게요. 어딨죠? 네, 오른쪽에 있는 이거예요. 다음은 볼보예요. 어떤 게 맞나요? 네, 이거예요. 넘어갈게요. BMW. 근데 이 로고는 BMW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 바이에른주의 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죠? 이거예요. 렉서스 자동차는 3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브랜드는 1989년에 설립되었죠. 이 로고를 알 충분한 시간이 있었나요? 여기 있네요. 처음에 푸조는 1810년 커피 공장으로 설립되었어요. 1886년부터 커피 냄새가 나지 않는 차를 만들어왔죠. 어떤 게 맞는 로고인가요? 저거예요. 이제는 고급이지만 최초의 람보르기니 모델은 트랙터였어요. 어쨌든 어떤 게 그 로고인가요? 여기 있네요. 피아트는 이탈리아 자동차 공장 토리노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구절을 머리 글자로 나타낸 거예요. 토리노는 이탈리아의 도시예요. 어떤 게 맞는 로고인가요? 저거예요. 테슬라는 렉서스보다 더 어려요. 2003년에 설립되었죠. 어떤 게 그 로고인가요? 이거예요. 알파 로메오의 정확한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다치는요? 알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바로 여기요. 포드는 머큐리 브랜드를 설립했고 83년이 되었어요. 가장 잘 알려진 자동차 브랜드는 아니지만 정확한 로고를 찾을 수 있나요? 이거예요. 이제 두 개의 진짜 로고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자, 어떤 게 현대 로고인가요?
왼쪽에 있는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혼다예요. 여기 두 개 더 있어요. 어떤 게 시보레 로고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 건 시트로엥이에요. 여기서 르노의 로고는 어떤 거죠? 오른쪽 거요. 왼쪽 건 마스다예요. 이제 어떤 게 스바루죠? 왼쪽 아님 오른쪽?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는 스즈키예요. 다음은 미쓰비시. 둘 중 어느 거죠?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건 오펠이에요. 대우는 한국 브랜드예요. 여기서 어떤 걸까요? 오른쪽 거요. 왼쪽 거는 닛산의 럭셔리 라인인 인피니티예요. 좋아요. 다른 두 개예요. 여러분의 임무는 캐딜락을 찾는 거예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거요. 그리고 왼쪽 건 당연히 포르쉐예요. 이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차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느 브랜드인지 맞춰야 해요. 이것부터 시작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람보르기니예요. 네, 제가 트랙터를 만들었었다고 말했죠? 좋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더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당연히 테슬라죠. 좋아요. 또 쉬운 거예요. 뭐일 것 같나요? 지프예요.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당연히 폭스바겐 비틀이에요. 좋아요. 여기 새로운 게 있어요. 꽤 유명해서 이 브랜드를 알 거예요. 벤틀리예요. 전 이거 두 대 있어요. 사실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자동차 브랜드예요. 어떤 거죠? 네, 도요타예요. 다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메르세데스예요. 꽤 비싼 건데 어떤 자동차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랜드로버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라리예요. 특히 1963년식 페라리 250 GTO가 그래요. 918억 원이 들죠. 필요한 휘발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로고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의 임무는 자동차 브랜드를 추측하는 거예요. 쉬워요. 가봅시다.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뭘까요?
체코다, 체코 브랜드예요. 좋아요, 이것도 아실 거예요. 어느 브랜드인가요? 닛산이에요. 좋아요, 이제 더 비싼 차들로 넘어가요. 이거 아세요? 롤스로이스예요. 이거 아세요? 이탈리아 거예요. 그건 마세라티 로고예요. 브룽브룽. 헌다의 럭셔리 라인이에요. 뭐일 것 같으세요? 어큐라예요. 좋아요, 이건 귀여워요. 분명 알 거예요. 당연히 이건 미니 쿠퍼예요. 영국 스포츠카예요. 이 브랜드 아세요? 애쉬턴 마틴이에요. 또 쉬운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었죠. 네, 가장 비싼 차 브랜드 페라리예요. 오, 호주 거예요. 이거 아세요? 홀든이에요. 1856년에 설립되었으니 꽤 오래됐죠. 어려운 건데요. 아마 알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하츠, 일본 브랜드예요. 이제 진짜 전문가들을 위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차 안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차 브랜드를 맞춰보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 봅시다. 첫 번째 거예요. 어때요? 일반 도요타예요. 알아보셨나요? 좋아요. 좀 더 비싼 걸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예요. 좋아요. 다음 문제.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링컨 에비에이터의 내부예요. 네, 맞추기 어려웠다는 거 알아요.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죠. 이거 맞춰보세요. 제 벤틀리예요. 제 말은 벤틀리요. 좋아요, 마지막 거예요. 뭐일 것 같나요? 제규어 랜드로버예요.